비박 시켜. 부의장님 내일 아시죠? 임선동 의원님. 그렇죠. 저 남경필입니다. 아니 아니요 전화 끊지 마시고요. 그러면 제가 산회를 하면 문을 여시겠어요? 산회하면 문 열릴 거예요. 산회를 하면 문을 열고 나오시겠습니까? 산회하세요. 끊었어요? 아니 기다려. 여기서 날 지키면 무효예요 무효. 어? 소회의실에서 저 위원장실에서 해야지. 우리 둘러리 세워놓고 하지 말고. 아이 저는 약속하면 지킵니다. 누구처럼 약속 안 지키지 않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릴게요. 오늘 지금 먼저 해제를 해주시면 나와서 지금 건문을 해제해주시면 내일 오전까지는 회 열지 않겠습니다. 예, 나오라고 그러세요. 빨리 나오십시오. 문 열고. 죄송합니다. 오늘은 더 이상 회의를 진행하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한미 FTA를 처리하지 않고 이것으로 사내를 선포합니다. 진작 했으면 이 고생 안 했을 거예요. 어르신이니까 이거 마이크 가져가세요. 마이크 가져가세요. 저기서 시위 감독을 하는데 SD가 문제야. 그래서 ISD만 해결되면 해결되면 돼. 어떻게 할 거야 이제? 먼저 FTA도 ISD, ISD가 FTA도 일통이도 ISD 또 골고루 문제. 내가 오니까 산을 넣는구만. 이회장 도대체 몇 명이 들어간데 한 300명이 들어간 같은데. 그러니까 할 팀이 없어. 소위원회에서 FTA 그 막중한 한미 FTA를 상임위원회 회의실이 아닌 상임위원회 위원장석이 아닌 이 소회의실에서 일방 처리 강행 처리 날치기를 시도하려고 했던 사실에 대해서 분노합니다. 이것은 만일 날치기를 자행했다 하더라도 원천 무효입니다. 지금 이명박 대통령이 비행기 타고 외국 갔지 않습니까? 오바마 대통령에게 ISD 절대로 야당과 시민사회가 우리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는다, 결사항전한다, 그거 빼달라, 이거 요구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을 대표하는 우리나라 대통령 아닙니까? 을사늑약은 오적으로 기억되지만 한미 FTA 신을사늑약은 10적 아니 100적, 여기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 역사가 단죄할 겁니다. 역사를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구하게 결합해서 내일 반드시 망아냅시다.